부탁드립니다. 네, 앞으로 주님과 함께 누릴 그 즐거움 너무 부럽습니다. 네, 선교사로 가는 것 특별한 게 아니죠. 선교사가 안 되는 분들이 특별한 겁니다. 왜냐하면 성경은 주님을 알면 당연히 그 길로 가는 것이 그것이 당연한 거야. 사실은 이제 우리들이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들의 문제인 것이죠. 그러니까 이분들은 보통 사람들입니다. 예. 제가 격려사를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는데 사실은 오면서 제가 격려를 받겠구나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왔습니다. 저희 선교단체는 선교사를 파송할 때 꼭 두 명의 증인을 세웁니다. 그래서 격려사 하시는 분이 두 명이라고 그럴 때 아 나를 증인으로 불렀구나 이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이 증인이라는 것은 이게 목숨 걸고 증언하는 거거든요. 그 말퀴스라는 것이 거기서 순교자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래서 제가 목숨 걸고 두 분을 선교사로 보내는 것에 대해서 합당함을 목사님과 교회 앞에서 증언합니다. 네. 저는 오래 전에 좀 선교를 했습니다. 선교 시작한 지가 한 40년 됐고요. 선교사 된 지는 30년은 됐습니다. 근데 그때는 모든 지역에 씨뿌리는 지역이었습니다. 그런데 지금은 30년이 지난 지금에는 이슬람이나 힌두나 불교권이나 많이 상황이 변했어요. 물론 여전히 씨뿌리는 그런 지역도 여전히 있고 그러나 또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열매를 보려고 하는 것도 있고 또 열매가 나서 또 그들 중에 또 이 목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자신학화라고 할까요? 그런 모습으로 도착교회가 생기고 역동적으로 일하는 그러한 교회도 굉장히 많습니다. 많은 선교사들과 교회들의 수고로 그것이 이루어졌지만 실제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 나라와 민족들을 흔들고 계시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. 지금 이 시대를 뭐라고 그러냐면 세계 기독교 시대라고 얘기합니다. 세계 기독교 시대. 이것이 여러분 지금 기독교 인구가 아시아, 아프리카에 굉장히 많습니다. 저 구라파 쪽보다 두 배나 많습니다. 한 20년이 되면 세 배나 많은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다양한 모양의 기독교, 그 모든 나라들 안에서 선교사를 받아들이고 있고 또 선교사를 보내고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. 우리나라에도 기독교 선교사가 외국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. 우리나라가 그렇게 많이 선교사를 보내고 있는데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가 선교사를 받고 있지만 선교사를 또 보내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.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은 이전과 달리 굉장히 역동적인 복음의 상호 교류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. 우리가 이제 어느 한 곳에 있어서 정보가 없으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역동적으로 하나님의 신을 통해서 역사하고 또 선교사들을 통해서 그 일을 또한 이루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.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삼으라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지 않았습니까?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.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요 추수밭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 캄보디아도 그렇고 이슬람권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런데 SNS나 이런 유튜브나 뭐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생생한 복음들이요 모든 곳에 다 이렇게 전달되고 있습니다. 사실은 복음이 전달되는 것으로 얘기하면 이미 땅끝에는 복음이 다 있다라고 얘기해도 괜찮을 정도입니다.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로 끝나지 않습니다. 그건 SNS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가르쳐 그 다음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도
여전히 선교사들은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. 가르치는 것으로 그들의 이 복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. 그것을 모범을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선교사들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. 저는 오늘 아침에 두 분을 생각하다가 봤던 말씀이 시편 126편입니다. 여러분 시편 126편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 돌아오면서 그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갔던 그분들이 고레스 측령에서 돌아올 때 그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. 여러분 아마 아실 겁니다.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.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. 나는 우리 오성 교사님, 안성 교사님 이 두 분이 우리가 파송을 캄보디아에 파송하면서 나는 우리가 꿈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두 분이 하시는 일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두 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우리가 꿈꿔야 된다고 생각해요. 여러분 이게 될 말입니까? 이게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일이 이루어지는 일, 아마 시간이 갈수록 50년, 60년 이렇게 됐을 때 아마 사람들은 전혀 그거에 대한 기대가 없었을 거예요.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. 두 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그 일을 좀 꿈꿔야 된다고 생각해요.